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에 이호석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하이브, SM, JYP엔터, YG엔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특별히 집중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거는 긴축에도 뭐 팬덤이 이제 가장 팬덤 로열티라는 것이 가장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팬덤 로열티가 상승했다는 부분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020년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콘서트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없어지게 되면서 앨범 판매량 정리 전년 대비 65% 정도 엔터사 전체적으로 늘었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오프라인으로 가지 못했던 공연들이 이제 공연 매출이 결국 이제 앨범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앨범 매출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팬덤 규모 자체가 커졌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엔터사들에게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주력 이제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고 이 주력 아티스트들이 해외 투어까지 예정을 하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팬덤 자체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가 그 글로벌하게 더 많은 글로벌한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를 보았을 때는 앞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르세라핌, 뉴진스라고 하는 신규 걸그룹이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그룹이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직 걸그룹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위쪽으로 상방이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조금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걸그룹이 안착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